오늘 첫 소환 조사 오셨는데 심정 제가 들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카톡으로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셨는지. 그것도 역시 이제 검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.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입건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허머나 콘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에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